이것만 끝나면 여행 출발! 우! 안녕하십니까? 뽀요뽀요 뉴스 앵커 뽀로로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뽀요뽀요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뽀롱뽀롱 마을에 놀라운 친구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 소식 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비 기자! 혜리 씨, 인기 관광지 뽀롱뽀롱 마을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1년 내내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출발! 간다! 예! 간다! 간다! 와, 뽀로로는 누워서도 타네요. 저렇게 빠른데도 무섭지 않은가 봐요. 미안해. 역시 씩씩한 뽀로로. 그래서 선생님도 아무 때나 탈 수 있고. 꽁꽁한 얼음 속에서 뭐가 잡힐까요? 싱싱한 물고기? 얼음 낚시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물고기나 공룡? 여기 사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공룡, 자동차, 인어까지 낚일 수 있답니다. 세상에, 인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와. 아, 멋지다. 그렇지? 포비, 사진 찍어줘. 어? 자자, 웃어 웃어. 그래. 하나, 반짝반짝 얼음 잘 배운 여행인 직책 찍기 딱이고요. 조심해. 정말 대단해! 어? 저기 봐! 이야! 얼음 호수에서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요! 또 추운 날에도 따뜻한 물이 솟는 신기한 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념품도 살 수 있답니다. 어? 이건 뭐죠? 오, 얼마인가요? 아, 깜짝, 그냥. 전부 다 갖고 싶어요. 정말 다 공짜? 신난다. 공짜다, 공짜. 공짜? 그럼 나도 이것도 저것도 지난번에 100원이라더니 다 자기 멋대로야. 지난번에 돈 준 것까지 이것도 저것도 다 줘. 지금까지 매력 넘치는 뽀롱뽀롱 마을에서 보비였습니다. 아, 뽀롱뽀롱 마을 같은 관광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에디 박사님, 알려주세요. 다른 나라 말로 인사하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먼저 영어로 헬로. 자, 따라해보세요. 헬로. 헬로. 중국어로는 니하오. 니하오. 쪼호. 또 프랑스는 봉줄. 스페인은 올라. 올라. 지루해요, 박사님. 좀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없나요? 예, 겨우 3개 배웠는데. 좋아요. 그럼 노래로 신나게 배워보죠. 뮤직 큐. 신나는 세계 여행 뽀로로와 함께 떠나보자. 출발. 안녕 안녕 뽀로로. 헬로 뽀로로. 봉주 뽀로로.
감사합니다. 세계 인사법을 배웠으니 이제 여행을 떠나야죠. 얼마 전 루피 여행사가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뽀롱뽀롱 마을에 온천수가 나온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 패티 기자가 전합니다. 네, 저는 다양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루피 여행사 대표 루피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홈쇼핑에서 판매하실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겨울 하면 온천. 온천 여행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면 보시죠. 좋아. 뿌릉뿌릉 마을에 온천수가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추운 겨울날 노천탕에 몸을 푹 담고 영화를 보는 부비 온천 투어.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뿌릉뿌릉 마을의 무비 온천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은품으로 예쁜 머리띠를 드립니다. 어이, 뜨뜻하다. 청선이. 어머, 어머,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어이, 투명한 피부 좀 봐. 와, 뽀롱뽀롱 마을 온천 정말 좋네요. 네. 피부가 보들보들해요. 꼭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난 하나 더 무섭다 투어입니다. 됐다. 야, 야. 어때야 맛있죠? 그럼 가볼까? 무시무시한 용을 만나러 가거나. 누군데 쥐너락도 없이 내 동굴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거냐? 아니면 털이 잔뜩 난 커다란 괴물을 만나러 가기도 해요. 하지만 최고는 바로 상어 낚시죠. 상어? 상어였네. 네, 상어를 잡아서 요리까지 하면 용감한 어린이로 인정. 이 상어 요리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쵸? 또 추운 건 싫어. 여름 삼투어도 있습니다.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곳 뱅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나도 놀게. 나도.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루루. 지날 때는 얼마나 신나는데요. 그럼 마지막에 코끼리가 직접 따주는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따줬어요. 이 열매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시골 고구마 캐기지원과 군고구마, 동치미 세트 먹기 투어, 한옥마을 김치 담그기 지원과 김치전 김치찌개 먹기 투어도 있고, 아,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저기요, 저 루피 네? 씨, 왜 여행이 다 먹는 걸로 끝나죠? 왜냐하면 여행에서는 먹는 게 남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겨울 아이스크림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좋아요. 수고했어요, 패티 기자. 그럼 이번에는 타요 리포터가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요 리포터 나와주세요. 지금 도로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올 때 우리 자동차들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눈 오는 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보다 길이 훨씬 미끄럽네. 달리기 너무 불편한걸. 아, 멈춰야겠다. 전기선을 넘으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제대로 멈춰지지 않는구나. 조심해서 가야겠다.
갑자기 왜 이러지?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출발해야지. 시동이 꺼졌잖아. 그래서 눈 오는 날 꼭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눈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 물건들이지. 눈길은 위험하니까 이런 안전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줄 스노우 체인이고, 이건 추운 날씨에 차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부동액이야. 눈 오는 날도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나들이 지금까지 타요였습니다. 아, 추워. 수고했습니다, 타요 리포터. 다음은 나도 TV 속 주인공 시간입니다. 샤방샤방 스타 나오세요. 샤방샤방 샤방샤방 엉덩이를 쓰는 샤방샤방 샤방샤방 엉덩이를 쓰는 샤방샤방 샤방 샤방 엉덩이를 쓰는 중 샤방 샤방 아우 때려 샤방 샤방. 민성이와 윤주 아주 샤방샤방한데요. 이상으로 뽀요뽀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뽀로로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 우리 친구들의 새해 소원,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뿅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또 세계의 재미있는 새해 풍습들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겨울아 놀자. 뽀로로 어서 나와. 오늘은 뭐하고 놀까? 뽀로로 패티 에디가 오늘은 어딜 가는데 저렇게 신나는 걸까요? 같이 가. 아, 하얀 눈이 소복소복 눈살 매장이군요. 안녕 안녕. 출발 간다. 와, 뽀로로는 누워서도 타네요. 저렇게 빠른데도 무섭지 않은가 봐요. 예! 와! 신난다! 괜찮은 거야? 나 괜찮아! 미안해! 역시 씩씩한 뽀로로! 힘차게 파이팅을 하고 하나, 둘, 파이팅! 예! 꽁꽁꽁! 얼음 낚시터에 왔어요. 예! 뭐부터 하고 놀까? 영차 영차 얼음 썰매를 타고 에디가 신이 났어요. 그런데 에디가 안 내려서 패티와 싸움이 났네요. 싸우지 말고 다른 놀이를 할까요? 그만 그만. 아이스하키는 내가 선수다. 어디 갔지? 갑자기 에디가 왜 저렇게 슬퍼할까요? 저런, 에디 풍선이 멀리 날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연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것 좀 봐. 저렇게 뛰다간 미끄러질 것 같은데. 얼음 위에선 조심해야 해요. 괜찮아. 잡힐 때도 됐는데. 꽁꽁한 얼음 속에서 뭐가 잡힐까요? 싱싱한 물고기? 못하는 게 없다니까. 물고기다. 나도 나도. 공룡? 자동차. 와, 예쁜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님이야. 내 잘했지?
썰매도 타고 재미있는 얼음 낚시도 하고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의 최고의 날이에요. 예! 진짜다! 기쁜 하루였어! 친구들, 다음 편도 기대하세요!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산으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우와, 날씨 좋다!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스노우보드 타러 가야지! 날씨도 좋단 말이야, 크롱! 좋아. 그럼 나 혼자 타러 갈 거야. 뽀로로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지고 있군요. 어? 눈이 오네. 이 정도는 문제없어. 넌 돼야 재밌지. 그럼 출발해볼까? 야호! 우후! 예호! 어? 아, 좋아! 우와! 우후! 야호! 재밌다. 한 번 더 타야지. 그런데 날씨가 더 나빠졌어요. 바람이 더 세졌네. 뭐야? 늦잠을 잔 크롱은 뽀로로를 따라 빨리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나빴지만 크롱은 뽀로로가 걱정돼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큰일이에요. 뽀로로가 산에 있을 텐데. 뭐? 뽀로로가 위험하다고? 그럼 어서 구하러 가야지. 아, 잠깐!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면 미끄러질 텐데 어쩌지? 에디! 에디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올라갔는데 눈사태가 났대. 크랑크랑 뭐? 뽀로로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뭐? 내가 바퀴 체인을 감아줄게. 자, 됐어. 이거면 산을 오를 때도 안 미끄러울 거야. 우와, 좋은데? 그럼 이제 뽀로로를 구하러 가자. 크랑크랑. 애기, 나도 갈래. 나하고 크롱이 먼저 산으로 갈 테니까 로디 너네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 응, 알았어. 출발!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를 구하러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에게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때 뽀로로는 이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눈 때문에 내려오느라 고생했네. 아, 보비 집에서 놀다 가야겠다. 자, 이번엔 내 차례지. 보비! 해리! 어? 패티도 있었네? 안녕. 어서 와, 뽀로로.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오늘아 힘들었어. 너희 뭐 하는 거야? 블록 쌓기 하고 있어. 놀이터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 나도 할래. 뽀로로! 친구들은 뽀로로가 포비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뽀로로를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엔 없나 봐. 더 올라가 보자. 출발할게. 무슨 일이야 뚜뚜? 뒷바퀴가 구덩이에 빠졌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체인도 감았는데. 너무 깊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밀어보자고. 셋 하면 미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왜 그래? 산에서 눈더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기로 피해야겠어.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지? 못 끊을 것 같아. 걱정 마. 친구들하고 로디가 곧 오겠지. 로디는 친구들을 찾으러 포비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이것만 놓으면 완성! 포비 안 돼! 추측이 하는 거야? 안 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다시 싸우면 됐지. 그런데 얘들아, 배고픈 것 같지 않니? 맞아. 루피가 샌드위치 먹으러 오라고 했었어.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보고 올게. 눈이 그쳤는데? 정말이야? 나가보자. 정말 눈이 그쳤네. 루피 집에도 갈 수 있겠어. 어서 가자 얘들아. 포비, 해리. 아무도 없네. 패티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너희들 왔구나. 배부르다. 역시 루피 요리 솜씨는 최고야. 맞아. 고마워.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놀이터 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 좋아. 패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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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도 없네. 로디는 루피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뽀로로가 위험해. 나 여기 있는데. 뽀로로, 산에 있던 거 아니야? 응, 아까 내려왔지. 그렁하고 에디는 뽀로로가 위험한 줄 알고 구하러 갔는데. 뚜뚜와 친구들은 여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네요. 큰일이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그럼 에디. 로디 목소리야. 얘들아, 어디 있니? 로디, 여기야. 저기 있다. 여기야. 뽀로로다. 로디가 뽀로로를 구했나 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여기야.
괜찮아 뽀로로, 눈 사태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산에서 내려왔어. 그럼? 그럼 어디 있었냐고? 아, 보비네 집에서 놀았어. 블록 쌓기를 하는데 한참을 쌓은 탑을 보비가 재채기를 해서 무너뜨렸지 뭐야. 그리고 배고파져서 루피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 그런데 로디가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 네가 위험해진 줄 알고 오늘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혼자서 신나게 놀아? 미안, 몰랐어. 이리 와. 뽀로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미안해. 뽀로로. 미안하다고. 그래도 에디와 크롬은 뽀로로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뻤어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여름섬 대모험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나왔어요. 어디야, 어디야, 어딘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노래하는 해리! 응?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 그렇지 얘들아? 응. 나는 두 마리. 나는 세 마리. 나도 세 마리. 난 네 마리. 그거 봐. 저, 크롬, 너도 잡았어? 크롬. 봐, 크롬도 못 잡았잖아. 크롬. 축하해, 크롬. 그럼 에디만 못 잡은 거네? 나도 금방 잡을 거라고. 어? 아하, 내가 말했지. 어?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울게. 괜찮아. 잡긴 잡았네. 아주 큰 걸로. 뭐야? 좋아. 그렇다면 기다려봐. 우와! 짜잔! 이걸로 잡아주겠어. 에디, 위험할 것 같아. 엄청난 걸 잡아올 테니까 기대해. 간다. 어디 있을까? 좋았어. 이제 도망 못 가겠지. 큰 물고기가 있다고? 우와, 종말이네. 그럼 너희들은 가봐. 좋아, 좋아. 어? 상어였네. 미안합니다. 에디가 상어에게 쫓기고 있어요. 어떡하지? 아, 이게 있었지. 상어가 에디를 공격했지만 그건 가짜 에디였어요. 네. 저런, 상어가 진짜 에디를 찾아냈어요. 상어가 에디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어요. 안돼. 그렇다면.
에디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살았다. 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빨리. 알았어. 상어다. 잠깐. 물고기 줄게. 우린 그냥 보내줘. 자. 포비는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상어에게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없는데. 물고기 주면 우리는 보내준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잡아먹겠다고? 어? 잠깐. 어? 아직 제일 큰 물고기가 남아있어. 뽀로로, 물고기 없잖아.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큰 물고기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해. 자, 그럼 간다. 간다. 도망가자. 그럼 부딪힐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알았어. 포비, 지금이야. 제리. 친구들이 무사히 상어를 따돌렸네요. 휴,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대단해. 패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뭐해? 크랑, 크랑. 크랑. 어?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포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어떡하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미안해. 어? 왜 그래? 어?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봐봐! 여기가 어디지? 뽀롱뽀롱 마을이 아닌 건 분명해. 크랑! 크랑! 어? 뭐지? 엄청 큰 발자국인데? 이건 코끼리 발자국 같은데. 코끼리? 응.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크고 코도 이렇게 길어. 코끼리?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려면 배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서 고치자. 그런데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겠는걸. 그럼 둘로 나누어서 먹을 거랑 나무를 구하러 가는 게 어때?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엄청 많네. 이런 곳에 먹을 게 있을까? 어? 어? 그럼 달콤한 냄새.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우와, 과일이다. 강이야, 어떡하지? 어? 저기! 저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 봐, 간단하지. 그럼 뭐? 뭐가 이상하다고? 놀랐잖아. 저게 뭐야? 악어 같아.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동물이랬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지? 에디와 친구들은 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무는 왜?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알았어. 금방 주울게. 나도.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때? 이게 되지? 아니, 이런 걸로는 안 돼. 우린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 나무를 쓰러뜨려보자.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영차, 영차. 힘내, 얘들아. 애기도 어서. 알았어. 꿈쩍도 안 하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긴 틀린 거야. 안 돼!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성 대모험 2.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이네. 그럼 왜 그래? 그걸로 건너면 되겠네. 괜찮을까? 글쎄.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졌네. 그럼 간다. 힘내, 뽀로로. 크랑, 크랑. 걱정 마. 자, 간다. 이야! 차! 성공! 이야! 그럼 빨리 건너와.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대단한데, 그럼? 크랑, 크랑. 내 차례네. 루피, 조심해. 잘했어, 루피. 크랑, 크랑. 어지럽네. 포비. 괜찮을까? 에휴, 그래, 해보자. 간다. 얍, 됐다. 어? 안 돼! 미안해. 포비,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자, 아, 또 너희들이구나. 미안. 자, 미안. 어휴, 살았다. 괜찮아, 포비? 포비 때문에 기절했나 봐. 포비가 무거워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무를 구하러 간 에디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내 얘들아.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집에 돌아가기 틀렸어. 개굴개굴개굴 어? 이 노랫소리 뭐니? 어디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노래는? 어? 헤헤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 내 친구 에디, 로디, 그리고 패티야. 안녕. 근데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름섬. 뭐? 여기가 여름섬이라고? 와, 여름섬이었다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좋아. 겨굴 겨굴 겨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그렇지. 듣는 사람 없어도 날 밟도록. 아 맞다, 배를 고쳐야지.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네. 아, 생각났어. 지난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 좋아. 이쪽이야. 정말? 가보자. 이거면 될 것 같아. 다 같이 밀어보자. 그래. 어떻게 해변까지 갔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하! 저쪽으로 가는데! 어? 해변은 반대쪽인데. 한편, 강을 건넌 친구들은 먹을 걸 구했을까요? 너무 높아! 로디가 있으면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지? 코끼리인가 봐. 커다란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크롱! 크롱이 안 보여. 크롱! 크롱! 같이 가. 어서 놔줘! 맞아! 크롱을 돌려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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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크롱! 크롱! 뭐? 코끼리랑 친구가 됐다고? 와! 보라로! 난 무거운데? 크롱! 우와! 진짜 높다! 열매다! 코끼리한테 부탁해볼까? 맞아! 코가 기니까 딸 수 있을 거야. 코끼리야, 열매 좀 따줘. 크롱! 대단해!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열매를 따줬어요. 고마워. 코끼리는 정말 코가 선이구나. 로디 크롱. 뭐? 코끼리 코가 로디 팔 같다고? 크롱. 정말? 아이고 힘들어.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이 계곡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나무를 타면 갈 수 있지. 우와 재밌겠다. 그럼 가볼까? 출발! 야호! 친구들은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 뱀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멀고 먼 계곡에 만나.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뭐?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루루.
무슨 소리지?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닌가? 그럼 그럼 맞아,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살았다. 다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뭐? 나도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안 돼.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에디와 친구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배를 고쳤어요. 이제 다 됐어. 어? 우와! 코끼리가! 얘들아! 안녕! 우와, 진짜 코끼리네. 이제 우리 친구야. 맞아, 코끼리가 도와줘서 먹을 것도 찾았어. 우와, 잘됐다. 우리도 배 다 고쳐놨어. 원숭이들이 도와줬어. 안녕. 다행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운데. 그럼 해변에서 놀다가 가자. 그럼 그럼. 좋아 좋아. 포비 좀 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그냥 그럼. 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아쉽지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추워. 어서 오세요. 어? 그건 뭐야? 이건 눈이 내리는 장난감이야. 눈이라고? 그게 뭐야? 혹시 눈을 모르는 거야? 그렇구나. 눈은 추운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가루야. 우와, 정말 예쁘다. 실제로 내리는 건 더 멋있다. 정말? 우와, 빨리 눈 내리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내일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온다니 걱정이네. 아, 그러게. 작년에 눈 쌓인 길을 운행하는데 어찌나 미끄럽던지. 맞아, 사고도 많았었어. 이번엔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 러비! 얘들아! 혼자서 뭐하고 있었어? 아, 놀이터 바닥에 지저분한 게 엎질러져 있어서 물청소 좀 했어. 역시 러비는 부지런하다니까. 다 끝났으면 같이 놀자. 어쩌지? 난 아직 청소할 곳이 남아서 가봐야 하는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다음에 놀자. 안녕. 오늘은 정말 우리밖에 없네. 너무 추워져서 다들 안 나왔나 봐. 추워졌다고? 그럼 눈이 올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겠다. 너희는 실제로 눈 본 적 있어? 아니. 우리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러고 보니 얘들아, 내일 눈이 온다던데. 정말? 아까 손님한테 들었어. 야호! 드디어 눈을 보는구나. 신난다. 그럼 내일 눈이 오면 우리 모두에게 첫눈인 거네. 내가 오늘 눈 내리는 장난감을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고. 실제로 눈이 내리면 얼마나 예쁠까? 눈이 쌓이면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 게다가 눈싸움도 신나게 할 수 있겠지? 정말 재밌겠다. 꼬마 버스들은 눈이 정말 기대되나 봐요. 얘들아! 시쿤!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내일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기대돼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 누나가요?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나 보다. 그게 뭐예요? 눈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 물건들이지. 눈길은 위험하니까 이런 안전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줄 스노우 체인이고, 이건 추운 날씨에 차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부동액이야. 아니, 재밌는 일이 아니잖아. 와, 주사도 있어. 저런 걸 꼭 해야 돼요? 불편해 보이는데. 얘들아, 눈길은 아주 위험해. 눈길은 무척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쉬워. 안전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명심해. 내일 운행 중에 눈이 오면 꼭 정비소에 오는 거다. 알았지? 네. 씨, 눈이 온다고 해서 재밌는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번거로운 안전장비나 하라고 하고. 하지만 눈길 운행이 처음이긴 하잖아. 그래, 안전장비는 필요할 것 같아. 어쨌든 내일은 꼭 눈이 오면 좋겠다. 다음 날, 타요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잘 잤다. 에이, 결국 눈이 안 왔잖아. 다들 벌써 나갔나 보네. 오늘 운행은 오후부터니까 놀이터에서 놀다 가야겠다. 오늘도 아무도 없네. 뭘 하면서 놀까? 일단 미끄럼틀부터 타야겠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어? 바닥이 얼었잖아? 어제 러비가 물 청소한 게 얼은 거구나.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야호! 예쁘다. 와.
아, 맞다! 눈이 오면 꼭 정비소에 들르랬지! 어서 가봐야겠다! 우와! 이게 진짜 눈이구나! 정말 멋지다! 어? 야호! 이건 타요 목소리잖아? 타요! 여기서 뭐해? 아니야! 운행 나가기 전에 좀 놀고 있었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출발 안 해도 돼? 어? 벌써 그렇게 됐어? 아, 큰일이다! 아, 빨리 가야겠어! 잠깐 타요! 어? 눈이 오면 정비소에 들러야 되잖아! 같이 갔다 가자! 그게... 난 운행 시간이 늦어서 못 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언니가 꼭 오랬잖아! 에이, 괜찮아! 난 벌써 미끄러운 길에 적응했거든! 먼저 갈게! 타요! 괜찮을까? 꼬마 버스 타요! 다행이다! 많이 늦진 않았어! 눈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나 누나 말처럼 길이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역시 눈은 좋은 거였어! 너무 불편해요, 하나 누나! 그래도 꼭 해야 돼. 근데 타요는 어디 갔지? 그게... 타요는 운행이 늦었다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뭐? 그럼 타요는 정비소에 안 온단 말이니? 네. 눈이 점점 많이 오는데... 큰일이네. 거리에는 어느새 눈이 많이 쌓였어요. 아까보다 길이 훨씬 미끄럽네. 달리기 너무 불편한걸. 아, 멈춰야겠다.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정기선을 넘으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제대로 멈춰지지 않는구나. 조심해서 가야겠다. 갑자기 왜 이러지?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출발해야지. 시동이 꺼졌잖아. 정비를 안 받아서 그런가 봐. 진짜 가나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 어떡해. 타요! 괜찮니, 타요?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정말 잘못했어요.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눈길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맞아. 자,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선 다들 자자. 네. 많이 놀란 것 같아 걱정이네. 놀라기도 했지만 크게 실망한 것 같은걸. 어? 우리 어릴 땐 눈이라면 그저 좋아했잖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눈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생겼으니. 다음 날 아침이에요. 눈이 오면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난 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게다가 아침마다 안전장비도 해야 하고. 맞아, 불편한 거 투성이야. 얘들아. 안전장비는 다 했지? 네. 어서 가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 저희를요? 여긴 왜 오라는 거지? 글쎄. 어? 눈사람이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눈이 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엔 얼마나 재밌는지도 알아야겠지? 잘 봐. 봤지? 안전장비를 하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그럼 다 같이 신나게 놀아볼까?
안전장비를 한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눈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